사람들은 왜 여행을 떠나는지, 단순한 현실 도피, 열심히 일해온 나를 위한 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이유야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여기 자발적 아웃사이더인 17살의 이츠카와 천진하고 부침성 좋은 14살의 레이나는 어느 날 미국을 보기 위한 여행길에 나섭니다. 버스로, 열차로, 때로는 히치하이크를 하며 정해놓은 루트에 따라 혹은 자의반 타의반 엉뚱한 곳에 발이 묶이기도 하면서 어찌됐든 보는 여행을 지속해 나갑니다. 사실 어지간한 곳들은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나이이기에 무엇 하나 새롭고 가슴 설레지 않은 게 있을까 싶지만 같은 곳을 여행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받아들이는 방식이랄까 세상을 대하는 모습에서 둘의 상반된 성격은 어김없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3살 위의 사촌 언니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레이나와 그런 레이나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린 이츠카이기에 두 사람은 참 좋은 길동무로서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소담 출판사 에쿠니 가오리 지음 신유희 옮김의 집 떠난 뒤 맑음입니다. 이츠카짱이랑 여행을 떠납니다. 가출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쓸게요. 여행이 끝나면 돌아올 거예요. 사랑해요, 레이나. 부모님께 이런 메모만을 남긴 사촌지간인 레이나와 이츠카의 좌충우돌 미국 여행기 중 출발하는 모습과 다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낭독합니다. 나란히 놓인 두 침대 중 하나에 배를 깔고 누워 초콜릿을 먹으면서 레이나는 TV를 보고 있다. 옆 침대에는 사촌 언니인 이츠카짱이 지도며 가이드북이며 시각표 따위를 쭉 펼쳐놓고 그 한가운데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있다. 창밖은 뉴욕 소호. 이곳은 무척 세련된 호텔이다. 프론트 데스크는 작은 도서실 같은 곳이 있었고 복도에선 좋은 냄새가 났다. 객실 벽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지만 침대는 아주 폭신폭신한 게 기분이 좋다. 게다가 이불이며 베개며 모든 침구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다. 맨하튼에는 가족끼리 여러 번 와봤지만 당일치기가 대부분이었고 어쩌다 자고 갈 때 일본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좀 더 외곽에 자리한 크고 평범한 호텔에 묵었다. 있잖아, 이츠카짱. 레이나는 사촌 언니에게 말해본다. 꼭 내일 출발해야 돼? 그래야 해. 사촌 언니의 대답은 쌀쌀 맞다. 여정을 짜느라 여념이 없는 듯 레이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치만 이 부근에는 예쁜 옷가게라든지 잡화점 같은 게 잔뜩 있잖아. 아마 맛있는 빵집이랑 카페도 엄청 많을걸? 이번에는 대답도 없었다. 도리 없이 레이나는 다시 TV로 의식을 되돌린다. 베터 댄 더 파이 재방송을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학교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집에서는 못 보게 했지만 다행히 녹화해둔 친구가 있어서 그 아이 집에서 레이나도 전편을 거의 다 봤다. 일곱 명의 고등학생 이야기로 연애하고 싸우고 성폭행 당하고 자살 미수를 일으키고 어린아이를 도우려다 차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고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돈벌이에 나서고 속아서 마약 운반책이 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혀 가기도 한다. 매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레이나는 굉장한 일이 좋다. 굉장한 일은 TV 드라마나 영화나 책 속에서만 잔뜩 일어난다. 레이나네 집에서는 그런 종류의 TV 프로그램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영화관에도 아주 가끔씩밖에 데려가 주지 않지만 책은 얼마든지 읽고 싶은 만큼 사준다. 일본에서도 그랬고 미국에 오고 나서도 그랬다. 그래서 네이라는 지금껏 책을 많이 읽었다. 셀린저를 비롯해 미란다 줄라이, 데니스 루헤인, 무라카미 하루키, 요시모토 바나나, 다사이 오사무가 쓴 책도 읽었다. 좀더 어렸을 때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지 곰돌이 푸우, 나니아 연대기를 읽었다. 재미있었던 책은 그 밖에도 이것저것 많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어빙이다. 어빙의 소설 속에선 굉장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여기 초등학교로 전학 온후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나는 책벌레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 별명을 붙여준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였고 딱히 놀림받거나 따돌림 당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벌레 따위로 불리는 건 기분 나쁘고 마뜩찮기 때문에 중학생이 된 후론 될수 있는 한 학교에서는 책을 읽지 않고 아이들 사이에서 겉돌지 않도록 엄마 몰래 싸구려 화장품을 사서 바르거나 전혀 관심 없는 원 디렉션 밴드에도 관심이 있는 척 했다. 그 다섯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멋있어 보이는지 물어오면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준비도 해 두었다. 레이나, 플래그스톱이 뭐야? 이치카짱이 물었다. 작은 역. 평소에는 열차가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버려. 누군가 타거나 내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르지만. 타거나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데? 몰라. 나이가 더 어린 레이나는 냉큼 대답했지만, 나이가 아래여도 이 나라에 관한 일은 자신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을 떠올리고는 잘 모르겠지만 표를 사면 연락이 가지 않을까? 차장한테? 라고 상상해서 말해보았다. 침대에서 내려와 초콜릿 포장지를 휴지통에 버린다. 그래? 이츠카짱은 그다지 믿었지 못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럼 이티는 뭐야? 이티? 모르는 거라서 되묻고 난후 사촌 언니가 읽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 그건 열차 시각표였다. 아, 이건 이스턴 타임존의 줄임말이야. 동부 표준시라고 하지. 여기 보면 시티니 MT라고 쓰여 있잖아. 시티가 센트럴 타임존이고 MT가 마운틴 타운존. 미국은 국내에서도 시차가 있으니까. 그르르 하고 앓는 듯한 소리를 내고서 이츠카짱은 시각표를 팽겨쳤다. 아, 진짜 뭐가 이리 복잡하지? 책이며 지도가 널려있는 침대 위에 덜썩 드러눕는다. 하늘색 셔츠에 군청색 스웨터, 그리고 청바지. 이츠카짱은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러고 보니 여름에 입었던 비키니도 선명한 파란색이었다. 그래서 짧은 머리에 키가 크고 빼빼마른 옛날부터 잘 아는 이 사촌 언니의 가슴이 어른처럼 풍만한 것을 보고 올여름 레이나는 경악했다. 이츠카창가는 일본에 살 때부터 자주 어울려 놀았다. 부모들끼리 친하고 집도 가깝다 보니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갔고 여름에는 바다로,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두 가족이 함께 다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오카야마 집에서는 둘이 한 방에서 나란히 이부자리를 깔고 잤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레이나가 미국에 온 후로는 1년에 한번 귀국할 때, 그리고 이츠카짱네 가족이 이쪽으로 놀러 왔을 때만 만날 수 있었지만, 이번 여름부터 이츠카짱이 이곳 학교에 다니게 되어 레이나 집에 살고 있다. 살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둘이서 지금은 집을 떠나 있으므로 우리 지금 소호에 있다고 신나는 감정과 믿기지 않은 감정을 반반씩 안고 레이나는 말했다. 그리고 내일은 뉴욕을 떠난단 말이지.
우리는 미국을 봐야 해. 그렇게 여행을 제안한 사람은 이츠카짱이었다. 레이나 방에서 몇날 며칠 동안 계획을 다듬었다. 그게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츠카짱, 레이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온몸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목소리로 레이나는 말했다. 둘만의 여행이란 조금 굉장한 일이다. 그렇지 않을까? 우리 어디든 갈수 있는 거지? 대답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묻는다. 사촌 언니는 벌떡 일어나 싱긋 웃고 나서 레이나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 물론이지, 못갈 이유가 없잖아. 라고 별일 아닌 듯이 치크. 레이나는 좋아라 외치며 사촌 언니의 뺨에 자기 뺨을 갖다 댄다. 창밖은 해질녘으로 가로등이며 상점의 불빛이 길 위에 부드럽게 넘쳐 흐른다. 레이나, 너한테서 피넛버터 초콜릿 냄새가 나. 이츠카짱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이른 아침 6시에 눈을 뜬 기사카 우루우는 아직 알지 못한다. 대략 1시간 반 후에 딸들이 돌아온다는 것도. 그때 자신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선채 TV 뉴스를 보고 있으리라는 것도. 옆에는 유주루가 서 있고 부자가 나란히 지난밤에 있었던 뉴저지 데빌즈의 무섭도록 거친 시합 상황에 눈을 빼앗기고 있으리라는 것도. 우루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 멋대로 귀향했다가 돌아온 리오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행동하고 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러 가고 요리를 하고 다음 주말에는 근처에서 열리는 게라지 세일 일을 도우러 간다고 한다. 우루우의 눈에 그건 마치 레이나의 부재를 수용해 버린 것처럼 비친다. 레이나 없이도 아내의 일상이 지장이 없는가 싶게. 느릿느릿 침대에서 나와 커튼을 열어 젖힌다. 레이나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루우는 딸이 그리웠다. 이츠카의 영향을 받기 전 솔직하고 천진난만했던 딸이. 버스는 예정보다 15분 일찍 포트 오소리티에 도착했다. 지하 정차장은 형광등으로 밝혀져 있고 여러 대의 버스가 내뿜는 배기가스며 승객들의 졸음기와 피로, 승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내뿜는 어수선한 공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츠카는 지금 생각지도 못한 고향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장소에서 버스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다. 그때의 자신들은 그 후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어느 것 하나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게 될지, 무엇을 보게 될지도. 돌아왔네. 토끼를 아는 레이나가 말하고, 그 토끼도 그땐 없었다고 이츠카는 생각했다. 응, 돌아왔어. 긍정했지만 단지 돌아왔다기보다는 다 해냈다는 기분이 더 강했다.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듯한. 지상으로 나가자, 지상으로. 레이나에게 들을 것도 없이 이츠카도 그럴 작정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기 전에 맨하튼을 보고 확인하고 싶다. 에스컬레이터, 커다란 둥근 시계, 전단지가 잔뜩 떨어져 있는 바닥. 인종도 연령도 복장도 제각각인 사람들. 뉴욕. 늘어선 유리문을 빠져나와 아직 오전 6시인데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거리에 서자 레이나가 감개무량한 목소리를 냈다. 지저분하네. 라며 기쁜 듯이 그것이 비판이 아니라는 걸 이츠카는 안다. 확실히 모든 게 포장도로며 기묘한 금속 펜스뿐만 아니라 외인지 비둘기까지 좀 더러워 보이고 시동을 건채 줄줄이 노상 주차하고 있는 관광버스라든가
어딘가에 하고 있는 공사 소리 같은 것도 시끄럽고, 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가득하지만, 레이나는 부드럽게 표정을 풀고서 그것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빚어내는 공기를 일부러 깊게 호흡한다. 유리에 비친 자신들 두 사람을 이츠카는 타인을 보듯이 바라보았다. 있잖아, 하고 레이나에게도 똑같은 것을 보여준다. 우리 모습 조금 초라하지 않아? 여행하는 내내 입었던 코트와 다운 자켓, 늘어난 짐으로 불룩해진 배낭. 진짜 그렇네, 하고 레이나는 우습다는 듯이 웃는다. 흐린 하늘이다. 포장도로에 잔뜩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젠 걸음으로 지나가는 통근자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아이 올라이트라는 이름이라고 산타페에서 그 여성이 말했던 표면이 반들반들한 돌과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출발 전에 주머니에 찔러 넣었던 너무 아끼는 바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작은 간장봉지가 손가락 끝에 닿았다. 이런 점이 난좀 좀스러운 거라고 이츠카는 생각한다. 레이나라면 아마 바로 사용했을 테지. 있잖아, 이츠카짱. 레이나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재미있었지? 응, 재미있었어. 이츠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잿빛 하늘을 올려다본다. 교회 주택가로 향하는 하행 열차는 이 시간 아마도 텅텅 비어 있겠지.